이번에는 우리 유리 양에 이어서 네네. 예 매번 명절 때마다 저희 방송을 듣고 내려가고 계시는 국민 몸뚱이 가수 네 김정국 리포터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정국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김정국 리포터입니다. 너무 자연스럽다. 야야야. 아 국정이 형. 예 아 이정 씨. 네. 아 제주도 가가지고 좀 예. 네네. 아 근데 지금 지내죠 다들. 아 그럼요. 근데 약간 네네. 뭐 차 아닌가 봐요. 운전하고 계신 거예요? 예, 운전하고 있죠. 오, 아, 지금 어디 프리를 저기 사용하고 있고요. 핸드프리. 아 그렇죠. 여기 방송을 예, 하시는 분이라. 예, 그럼요, 그럼요, 그럼, 그럼요. 그렇죠. 이제 핸드프리가 사실 제가 핸드프리 고장이 나가지고. 네. 제가 이제 헤드폰 되게 큰 거 있죠. 진짜 진짜? 그걸 끼고 예, 그걸 끼고 제가 운전하고 있어서. 아 핸드폰. 밖에서도 예, 밖에서 누가 보시면은 굉장히 웃을 거예요. 예. 아 즐겁습니다. 언제 한번 거기 인증샷이나 찍어갖고. 예예. 예, 한번 저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기다 게시판에 아, 올려놓겠습니다. 아 좋죠. 예, 제가 이제 헤드폰을 끼고 운전하는 걸 예, 제가 한번 끼워서 예,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이 커다란 아, 헤드폰을 끼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네요. 예, 예. 좀 비슷한 상황이네요 예, 지금. 예, 제가 방송용 헤드폰 아닌데 그거보다 한 두 배 정도 큰 헤드폰이거든요. 진짜 크다. 예, 아니 예. 지금 어디쯤까지 가고 계신지 그러면. 저는 방금 이제 천안유기소를 지나갔고요. 천안유기소? 예, 예. 매번 명절 때마다 천안 지나갈 때 저한테 연결돼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안서, 이제 휴게소 앞이 조금씩 막히네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가면, 그래도 예. 좀 많이 원활한 편입니다, 이번에는. 아, 아 근데. 예, 예.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여쭤봤는데, 어디를 네네. 가시는 거예요? 아, 저는 이제, 이제, 저희 이제, 본가가 이제, 저기, 저, 경남 합천 해인사 있죠? 와, 멀리 가네. 아,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지금? 예, 예. 합천 해인사여가지고, 어. 예. 그죠, 가족들, 저희 일곱 명이, 네. 예, 축제 차량에 타고, 예, 일곱 명이 지금, 전용 고속도로를 타고, 아~ 예, 달리고 있습니다. 일곱 명 다 태우고, 예, 예. 형이. 축제 차량이죠, 우리 연예인들의 그 축제 차량으로. 네, 예, 축제 차량으로. 아하. 예, 최고입니다, 최고. 축제 차량이 최고예요. 그렇죠. 지금 일곱 분이 함께 타고 계신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아, 우리 가족들 소리 한번 질러 듣겠습니다. 예, 예. 예, 가족들이요? 예. 예, 저 가족들이 한, 저, 한 세, 네 분 지금 주무시고 계시고. 아, 그럼 소리 한번 질러 주세요. 예. 예, 그래요. 저 다 같이 소리 질러 한번 해보자. 다 같이 소리 질러! 질러, 빨리. 예. 예. 아, 누구누구, 누구누구 계신 거예요? 다들 좀 내성적이어가지고. 내성적이세요. 예. 예. 저 이제 저희 이제 친형, 친형. 예, 형 가족들이 이제 그 제 아. 조카 둘과 예, 형수님 아. 그리고 저희 형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아.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 매번 그래도 김종훈 씨가 예. 운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운전합니다. 왜냐면 답답해 죽거든요, 저희 형이 하면. 아. 예. 그렇죠. 매니저 정말 너무 못해요. 예. 그러니까 매니저 차만 타다가 그러면 예, 예. 쉽지 않죠. 제가 운전하고 있습니다. 아. 가시는 곳까지 그래도 합천까지 안전하게 가시고요. 네네. 그럼요. 매번 아, 이렇게 컬투쇼에 뭐, 관심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왜냐면 사람은 굉장히 지루하고 사실 좀 가거든요. 근데 그렇죠. 사실 늘 컬투가 이렇게 또 즐거움을 주셔가지고 아. 제 온 가족들이 늘 항상 웃으면서 예 이렇게 그 명절 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참 많은 좀 웃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 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좀 이렇게 전화 연결만 예. 하지 마시고 명절 때마다 언제 한번 제대로 예. 출연해 주세요. 아, 한번 가야죠. 예. 컬트 한번 언제나 불러주면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국 불렀으니까 나와야 돼. 아, 그럼요. 예. 가야죠. 예. 예. 네, SBS 자주 가니까요. 예. 한번 지나가볼까. 그러니까 자주 오시잖아요. 예, 예. 한번 가야죠. 예. 너무 뛰어다니기만 하고 그러니까. 예. 어, 청취자들에게 아. 우리 추석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예, 추석입니다. 이게 또 명절이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 이렇게 또 고생 많이 하시죠, 추석 때. 근데 또 이렇게 명절 잘 보내고 나면 또 이렇게 뿌듯한 마음도 생기고, 예, 그러니까, 예, 많은 분들 또 이렇게 추석을, 아, 기점으로 해서 좋은 일들이 더 앞으로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다들 화이팅 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우 씨. 아이, 무슨 말씀이죠. 조심히 가세요. 네, 가봤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아, 예, 고생하세요. 네, 네, 땡큐. 네, 네. 이분, 이분도 사실 이벤트예요. 운전하기 따블했을 건데 우리 연결되니까 네. 본인도 신나고 네. 에, 윈윈이 윈윈. 윈윈이 윈윈. 윈윈. 정말 그리고 이 얼마나 가정적인입니까? 어. 아 진짜. 본인의 이미지 쇄신이 됐어요 이번에. 그죠? 이렇게 하면서 어, 가족들 다 태우고 본인이 운전하고. 아, 매번 명절 때마다. 야. 아 우리 김종국 씨였습니다. 예 이런 이미지였네요. 아. 자 광고 듣겠습니다. 2부 광고. 네.